안녕하십니까. 2021년 3월 9일 최병무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언론 보도를 보니까 건설업자 윤중천 씨, 윤중천 씨를 면담했다고 하면서 작성한 게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작성한 게 윤중천 면담 보고서라는 것이었죠. 이규원 검사가 작성한 건데 여기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최근에 검찰이 기자들 두 명을 불렀습니다. 불러서 조사를 하고 그랬는데 그 조사에서 저는 그런 표현을 잘 안 쓰는데 검언유착 의혹 이게 아주 짙어지는 그런 보도가 나와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우선 윤중천 면담 보고서라는 건 뭐냐면 이규원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검사가 2018년 12월하고 2019년 1월 달에 걸쳐서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건설업자죠. 윤중천 씨를 면담을 했는데, 이 면담하면서, 이제, 김학의 전 법무차관 성접대 의혹, 뭐, 이런저런 거를 많이 물어봤다는 겁니다. 윤중천 씨한테. 물어봤고, 그런데 윤중천 씨가, 이 녹음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바람에, 결국, 이규원 검사가 자기 기억에 의존해서 윤중천 씨를 만났던 그 장면들을 하나하나씩 기억에 의존해서 면담 보고서를 하나 작성을 한 거죠. 이거는, 검찰이 정상적으로 받은 진술조서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게 결국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재조사하는 그런 촉매제 역할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윤갑근 전 고검장 뭐 이런 사람들을 소환해서 조사하는 근거가 되는데 자 문제는 이 윤중천 면담 보고서가 조작된 것 아니냐 하는 의혹이 있습니다. 상당 부분의 핵심 내용이 조작된 것 아니냐. 그거야 누가 알겠습니까? 왜 그러냐면 이규원 검사가 알겠죠. 자기 기억이 잘못됐든가 아니면 처음에 윤중천 씨와의 면담 자체가 원천적으로 없었던 것이든가. 근데 윤중천 씨는 나중에 이 이규원 검사가 작성한 보고서 내용에 있는 주요 내용을 부인합니다. 이러니까 더욱더 이 조작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것이고 문제는 조작 의혹뿐만 아니고 이 잘못된 보고서가 언론사에 흘러들어갔는데 물론 제가 이제 검언유착 얘기를 저는 뭐 기자 출신이기 때문에 여간에서 그런 얘기를 안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왜 그러냐면 기자가 열심히 취재해서 그걸 입수했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는 통째로 넘어간 의혹이 있어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서 지금 그 부분을 조사 중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변필건 형사1부장이죠. 정진웅 그 지금 광주지검 차장검사 영전한 사람 그 사람 후임으로 왔던 그래서 이번에 이 변필건 형사1부장이 교체되느냐 여부도 굉장히 관심이었는데 왜냐면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 아무리 조사해도 혐의가 나오지 않는다 무혐의 처분해달라 이성윤 지검장한테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성윤 지검장이 뭉개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아예 변필건 부장을 날려버리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다행스럽게 그 자리에 현재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JTBC의 한 기자, A기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했다는 거죠. 근데 이 기자가 뭘 보도를 했냐면 2019년 3월 18일에 윤갑근 전 고검장이 윤중천 씨와의 친분을 인정했다. 그러니까 윤중천 씨가 윤갑근 전 고검장하고 친하다. 라는 식으로 인정을 했다. 이런 보도를 했는데 이 보도의 근거가 이 윤중천 면담 보고서가 통째로 이 A 기자한테 넘어간 그런 정황을 검찰이 발견했다. 왜 그랬느냐? 휴대전화 통화 기록, 그다음에 관련자 진술 뭐 이런 걸 하니까 통째로 넘어간 것 같다. 지금 이래서 조사를 한 거거든요. 그랬다는 것이고 이게 이제 결국은 이규원 검사가 언론 플레이를 했다. JTBC A 기자는 피의자 신분이긴 합니다만 여하튼 여기는 받았을 거 아닙니까? 여기에 잘못은 받아서 쓴 게 뭐 그렇게 잘못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으나 기자는요 무엇을 문서를 입수했던 하거나 뭐 취재를 했더라도 그것을 본인이 사실로 믿을 만한 취재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냥 누가 줬다고 보고서로 누가 작성해서 줬다고 해서 그걸 그대로 보도하니까 면피가 된다 그건 아니거든요. 그건 나중에 법정에 가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본인이 사실로 확인하려는 노력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윤중천 씨가 정말 윤갑근 전 고검장과의 친분을 인정해서 뭐 이런저런 그 어떤 거래를 했느냐 하는 거를 윤중천 면담 보고서라는 것을 토대로 해서 기사를 쓸 경우에 그 기사를 쓰고 관련 등장인물 있죠? 윤갑근, 윤중천
두 사람한테 확인하려는 노력을 했어야 되는 것이죠. 그걸 안 하면 이거는 청구보도입니다. 본인이 전혀 확인하려는 노력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윤곽근 전 고검장이 JTBC를 상대로 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서 윤종천 씨가 그때 증인으로 나와서 무슨 소리냐, 자기는 이규원 검사 앞에서 윤곽근 전 고검장과의 친분을 인정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이 중앙지법이 2월달이군요. 그러니까 지난달이죠. 지난달에 JTBC는 윤곽근 전 고검장한테 7천만 원을 배상해라, 명예훼손, 허위사실 적시 뭐 이런 걸로 7천만 원을 배상하라,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와 관련해서 형사 일부가 이 JTBC 기자를 불러서 조사를 한 거다. 이 조사를 한 결과에 따라서 이규원 검사는 뭐 공무상 기밀누설 뭐 등등 여러 가지의 또 죄를 받아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이런 얘기고요. 또 하나는 KBS B 기자도 또 불렀는데, 이 사람은 또 무슨 보도를 했느냐. 2019년 3월 달에 박관천 전 경정 아시죠? 뭐 최순실 씨, 최서원 씨와 정윤혜 씨, 이른바 정윤혜 문건을 작성한 당사자로 알려져 있는데, 그 박관천 면담 보고서 여기에 보면 최순실 씨가 김학의 전 차관을 임명하는데 배후에서 역할을 했다, 뭐 이런 보고 내용이 있다는 거죠. 이 보고 내용을 입수해서 그대로 또 보도를 했다는 겁니다. 자, 이건 도대체 또 뭐냐? 이것도 뭔가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여기에서도 저는 KBS 기자가 이 내용을 확인하려는 노력을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실제 확인이 됐건 안 됐건 간에. 일반적으로 보면 최순실 씨가 박근혜 대통령한테 얘기를 해서 김학의라는 사람을 법무부 차관에 임명해 주세요라고 압력을 넣었다는 측면이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러면 적어도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 쪽에 이 부분에 대한 확인 요청을 하고, 박관천 전 경정한테도 물어보고, 뭐 최순실 씨 뭐 연락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으나 여하튼 연락을 하려는 노력을 해야 되고, 이래야 이 기자가 면책이 된다. 근데 그런 조치가 없었다 라는 점 하나. 또 하나는 한겨레 20일 보도입니다. 한겨레 20일의 보도, 이게 윤석열 전 검찰총장, 당시에는 검찰총장이었죠. 검찰총장이 윤중천 씨의 성접대 의혹을 받은 그런 정황이 있다, 이런 보도를 했단 말이죠. 이거의 근거도 윤중천 면담 보고서인 것으로 지금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잘 아시지만 한겨레 21이 이 보도를 한 것을 한겨레 신문이 일면 톱으로 받았었죠. 그러다가 7개월 뒤에 오보임을 인정하고 정정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것도 결국은 윤중천 면담 보고서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럼 윤중천 면담 보고서가 이때는 뭐 통째로 넘어갔는지 어떻게 넘어갔는지 모르겠으나 어찌됐든 간에 흘러나갔다. 이것도 역시 전통적 개념의 뭐 추미애 전 장관식 표현에 따르면 검언유착 의혹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본다면 윤중천 면담 보고서에 이 검언유착 의혹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게 도대체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런데 윤중천 면담 보고서 자체가 조작돼 있을 가능성도 있다. 거기에서 당시 대검 진상조사단에 있었던, 지금 현재는 변호사죠, 박준영 변호사가 이런 걸 최근에 어제 페이스북에다 글을 올렸는데 이렇게 했습니다. 이러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당시 도중에 대검 진상조사단을 나왔지만, 그러나 지금 생각해보니 그 당시 이 상황을 적극적으로 막지 않았던 데에 대해서 마음이 무겁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물론 박준현 변호사도 그 당시 이 수사팀 내부에서 말이 많았다고 합니다. 수사팀에서도 잘 알지도 못하는 일이 언론에 턱턱 보도가 되고 그것이 바로 김학의 사건 재조사하는데 촉매제 역할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처음부터 누군가의 기획에 의해서 윤중천 면담 보고서가 만들어졌고, 그리고 또 누군가의 기획에 의해서 윤중천 면담 보고서가 언론에 의도적으로 흘러들어간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의혹을 가질 만한 일이죠. 아마 그거를 지금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서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된다면 여기서 또 하나의 문제가 생깁니다. 자, 이거를
이규원이라는 그 일개 검사가 본인이 이런 일을 다 기획했겠느냐. 그렇게 보기는 어렵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여기서 등장하는 게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입니다. 이광철 민정비서관은 이규원 검사하고 사법연수원 동기고요. 같은 법무법인에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둘이 이제 아주 그 친한 관계인 거로 보이는데, 그러면 결국 윤중천 면담보고서의 처음 기획 단계부터 실행 단계까지가 이광철 민정비서관과 무슨 연관이 있는 건 아니냐, 이런 의심을 당연히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자, 이 부분은 중앙지검 형사 1부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지휘를 받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어디까지 이걸 파헤칠 수 있을진 모르겠으나, 여하튼 지금 현재 드러나고 진행되는 과정만 보면 이광철 민정비서관과 이규원 검사의 윤중천 면담보고서 기획, 이 기획 자체가 처음부터 무언가 의도적으로 김학의 전 법무차관을 재조사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이게 뭐 법률적으로 뭐 어떻게 뭐가 뭐 구성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여하튼 뭐 명백한 위법이죠. 그리고 위법이라기보다는 제가 보기엔 공작에 가까운 일입니다. 이런 공작이 문재인 정부 초창기에 있었다 하는 것을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가 밝혀주기를 바란다. 지금 그 내용들이 하나 둘씩 이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요것만 잘 수사를 하면 그 문재인 정부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공작, 이 실체가 백일화에 드러날 가능성도 머지않았다. 적어도 이 정부에서 안 드러나더라도, 지금 이 정부 뭐 1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 정부에서는 반드시 드러나야 한다. 왜 그러냐? 백주대낮에 요즘 같은 시대에 이런 공작이 횡행하는 것, 이것을 언론도 검찰도 용납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